오자마자 입에 넣었어. 오늘은 12월 먹을 거야. 자, 7시 10분. 나 6시 일어났지롱. 오늘의 아침은 비주얼은 약간 개밥 같네. 대접 시리얼. 대접 시리얼. 엄청 커. 이런 NG. 계란은 꼭 동물 복지로 사세요. 닭을 위해서요. 김우경 도봉산 또띠아다. 저녁 미리 만드는 중. 어제 생일 케이크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오늘 점심으로. 오, 잘 익었다. 또띠아는 지은이 전문인데. 진짜. 스팀이 필요하다. 공부 점심? 그래, 근데 대표도 어차피 차가워지잖아. 알파니즘. 또또. 이것이 바로 알피니스트의 저녁.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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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우리 오늘 거제도 가야 되니까 조금 바쁘거든. 그래서 차에서 먹으려고 미리 아침에 이렇게 준비해 갑니다. 꿀팁. 돼지, 돼지. 욱돼지. 이거 심한데. 욱돼지. 넘어가야겠다. 오픈 또 띠아 완성. 비주얼. 아침 셰프 끝. 오. 깜짝 놀랐어. 심해. 이거 이게 따개비인가? 도깨비. 도깨비? 따개비는 해상식물. 해상생물. 아, 징그러워. 안 아파? 어. 여기 버릇 쓰레기 뚱이 그냥. 오줌도치. 어이없고요. 선인장 같아. 오늘의 등반은 새들의 합창. 4일째. 첫 번째 4일. 날은 학바위. 두 번째 날은 그거 알프스 암장. 세 번째 날은 시루봉 암장. 오늘은 새들의 합창. 있잖아. 어. 초킥 뺄 수 있잖아.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봤거든? 어. 근데 만약에 못해? 그럼 옆에 템피에 올라가서 회수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여기 어디죠? 식당 아니고요. 새들의 합창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싸온 케이크랑 차 먹고 할 거예요. 시리얼만 먹었더니 너무 배고파. 어제 지은이 생일 케이크. 지금 먹으니까 근데 또 좀 맛있어. 어제 우리 배불러서 그랬나? 뭘? 어. 하루 숙성시켜야 되나 봐. 이곳은 새들의 합창 암장. 암장이 아주 아담하고 루트도 많고. 근데 댓글 너무 너무 좋아. 진짜 배안고파? 왼발 왜 안 빠져? 찾았어! 이지은 12A 부엉이 도전. 부엉이가 쥐를 먹어? 가자, 가자.
오케이. 가자. 좋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 어? 어, 씨, 발 안 들려. 이제 발 안 들려. 나이스. 새가 많네 여기. 어? 새가 많어. 어. 힘이 절대 아니고요 진짜. 얘가 너무 귀여? 응. 얘 떠보고요. 이렇게 퀵 세 개 지나면. 여기서 그냥 저기를 잡는 걸 표시해 놓을게. 여기였어. 어디? 잡았어. 여기 계속 잡았잖아. 어. 여기 너무 힘들고. 여기랑. 여기. 네. 여기 X. X. 언더는 맞아? 언더 여기 X. X. 여기. 오케이. 가자. 나이스. 가자. 나이스. 직벽 같지 않았어? 조금 직벽. 이제 누웠어. 끝났어 이제. 또 끝났어. 무슨 포즈예요? 설현? 뚱설현. 설현 이거야. 뭔가요? 뭔가 이런 거야. 내가 이따 찾아줄게. 끼부리네. 저기 어제 우리 갔다 온 시루봉. 시루봉이 보여요. 시루봉이 왜 시루냐 하면 꼭대기에 있는 저 이렇게 생긴 바위가 시루떡 같다 그래서. 이렇게가 뭐야? 이렇게 층층층 시루떡처럼. 아. 층층층층. 저기에 뭐가 있냐면 냄새 나는 사냥. 시커먼 거. 여기 털 이렇게 달려 있고. 어제 사냥 봤어. 여기 뭐 등에도 막 털 이렇게 달려 있고. 냄새 쩔었어. 양고기 냄새 곱하기 진짜 10이었어. 으악 냄새. 근데 너 맡고 그 다음 나 맡았잖아. 으악 냄새 한다며 뭐야 이랬는데. 냄새 장난 아니야. 오 멋있어. 자 오늘의 인터뷰. 오늘은 암장을 간, 그 새들의 합창 암장 갔는데 새소리 엄청나. 그래가지고 새들의 합창인가 봐. 암장 스타일 어땠어? 어 킥도로 두 개 하면 끝이고요.
킥도로 두 개 지나면 다 점구. 점구에 구멍 파티. 오케이. 대신에 어프로치는? 어프로치 좋고 데크도 엄청 좋고 거기 테이블 있고 의자 있고 식당 테이블 있고 그 대기하는 장소로는 제일 좋아. 맞아. 초보자들 추천합니다. 가깝고 시르봉보다도 쉽고. 그치. 오기 전에 볼더링 괜히 했어. 손 와, 너무 아파갖고 진짜 한 세네 판이 맥스인 것 같아. 오늘 피도 났어. 진짜 떨어져가지고. 나는 목이 잘릴 뻔했고. 하여튼 오늘 근데 그래도 다섯 판 했고 그래도 재밌었어. 응. 루트가 막 엄청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않아. 하루 딱 와서 하기에는 적당한. 제일 추천 코스는 까치. 까치. 텐디 까치 추추. 그리고 12B 있는데 해보려면 해보시고. 추추. 추추. 거제 마이로 출발. 오늘은 밤에 새우구워 먹을 거다. 점저 시간 잘 먹겠지. 윌리 윌리 벌써 맛있어. 야 그렇게 돼지 같은 한 마디가 어디 있어. 젓가락만 먹었는데.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최고야. 감동적인 맛. 여기 화물차들만 오는 휴게소인 것 같아. 여기 진영 휴게소 오시면 샤워실 있고 세탁실 있습니다. 우리도 진짜 아무 때도 안 들렸으면 여기서 세탁해 줄 수 있어. 샤워도. 부산이다 부산. 스타렉스 타고 부산까지 왔다. 갈 곳이 아니다. 잘 곳. 곳. 여기는 구조라 해수욕장. 파도 소리. 집 다 지었다. 집 엄청 예쁘게 지었다. 구조라 해수욕장 앞에 오늘 해물 구워 먹을 거라서 그릴 해놨다. 놀이야. 해수 예쁘게 쳤고요. 놀 뒤에 안 떨어지게. 이제 해물 사러 갑니다. 뭐 먹지? 민지 우리 이거 사자. 큰 거 키조개. 난 숯불 새우. 킹 새우. 이거 뭐야? 짱코. 킹 새우 살까? 킹 새우 하나 이거 하나? 너무 많은가? 응. 잡아왔지롱. 후, 이거지. 바다에서는 이거지. 살아있고요. 문어 잡았어요. 아, 진짜 맛있겠다. 굴이랑 타이거 새우? 타이거 새우인가? 문제야? 모르겠고, 그냥 왕새우예요, 왕새우. 초장이라도 탈걸 그랬나 우리? 약간 이 길볼. 살아있어? 바닷가에서는 역시 문어라면. 문어. 빠빠이. 꿈틀꿈틀. 빠빠이. 지금 뭐야 무슨 일이야? 귀찮잖아. 완전 맛있겠다. 냄새 장난 아니야.
문어 통째, 굴, 조개는 안 보인다. 조개 엄청 많이 넣었는데. 햇반도 넣어서 먹자. 햇반. 아 근데 새우가 진짜. 물 마시는 줄 알았어. 더워라. 뜨거워. 뭐야 왜 이렇게 뜨거? 불 끌까? 이제 숟가락인가? 맛있어. 맛있어. 에바이 바로 옆이라니. 내년 얼마나 걸. 바위고 뭐 다 까먹었어 지금. 카레에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나요? 원래 카레 먹으려고 그랬는데. 소박했다 그치? 새들이 합창 오는 방법은요 어떤 친절한 블로거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저거 꿀팁이야 진짜. 안양로 274번 길 399-28회를 찍고 오시면 밀양에 있는 바위 3개를 다 하고 이제 거제로 갈 예정입니다. 밀양 파헤치기. 근데 3개 말고 더 많이 있겠지? 근데 우리 3개만 갔어. 그리고 주황색 암장 스타일이 좀 비슷비슷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볼트 사이가 크럭스고요. 위에는 구멍입니다. 어! 암벽 등반 코스! 도요 등산로 암벽 등반 코스 따라가시면 새들이 암착이 나오고요. 추워. 올라가면 추워. 따뜻하겠지? 아까 그 표지판 쭉 따라서 오다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도요 등산로, 그 다음에 산로사, 그리고 일로 가면 암벽 등반 코스 100m. 0.1km. 오늘 좀 깨끗해? 어. 어제 충격적이었거든. 아, 코 빨갛지, 근데. 아니, 하얀데. 조금 추워.